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3조 9천억 원가량 순유출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30억 1천만 달러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약 3조 9,081억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화 전망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외국인의 주식 자금 순유출은 지난 2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지난 5월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한편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22억 3천만 달러 순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의 순유출 폭은 확대되고 채권 투자 자금의 순유입 폭은 지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6월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한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